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기와 정진화입니다. 여러분들 테니스를 하면서 자 베이스라인 근처에 오는 볼 중에서 어느 볼이 굉장히 어려워요. 베이스라인 깊숙하게 볼이 바운스 돼가지고 높게 오는 볼을 칠 때에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죠. 도대체 어떻게 흘러나서 칠까 아니면 그대로 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중간에 어중간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높은 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높은 볼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초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잖아요. 거기 이제 허리 높이, 여러분들이 치기 좋은 허리 높이의 정도의 스윙을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점점 내가 이제 어떤 그 중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라켓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스윙이 자신이 생기면 높은 볼을 도전하게 되는데 단식 경기를 하든 복식 경기를 할 때 베이스라인 깊숙하게 공유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초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치는 위치 허리 높이라면 여러분들이 바운스가 되면 빨리 물러나야 돼요.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좋은 위치에서 좋은 타점에서 스트로크를 하시면 돼요. 그죠? 이제 이거 이제 초급 단계. 초급 단계에서 이게 이제 확률 높은 테니스죠. 그죠?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3급 이상 3급에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물러난다는 것은 일단 안전하게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보내니까 이거 이긴 테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은 상대방을 제압해서 경기에 이기려면은 베이스라인 근처에 딱 붙어야 돼요. 타점에 볼을 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려운 기술인데요. 베이스라인에서 바운스가 되면은 이렇게 물러나려면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테니스라는 거는 떠오르는 라이징 볼을 치면 가장 좋고요. 그죠? 라이징 볼 치면은 상대방의 볼을 이용해 가지고 빠른 템포에서 치니까 상대방이 준비하기 이전에 공을 되돌아가요. 굉장히 공격적인 테니스가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높은 타점 정점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스윙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베이스라인 깊숙이니까 크게 스윙을 앞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라인에서 떠오르는 볼을 이렇게 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베이스라인 깊숙하게 오면요, 그죠? 뒤로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물러나가 다 떨어지는 볼을 치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상대가 이미 준비를 하니까 공격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자 바운스가 되는 7명 뒤로 물러나면서 바운스가 떠오르는 볼이나 거의 정점에 오는 볼을 그죠 물러나면서 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치면서 여러분들이 라이징 볼 또는 높은 타점에서 볼을 치는 방법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 테니스에서 보면은 높은 볼이 오면은 이제 좀 더 선수들은 공격적으로 쳐야 되니까 물러나면서 그대로 떠오르는 볼을 아니면 정점에 있는 볼을 회전을 하면서 공을 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공이 높게 와요. 높게 오는데 약간은 이제 속도가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는데 이걸 내가 스윙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위에서 그대로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높은 타점에서. 그 높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높이뛰기 선수가 도움닫기 하듯이 도움닫기를 해야겠어요. 도움닫기를 이렇게 하면서 왜 이거 하겠어요? 이럴 때는 더 높게 뛰어오르기 때문에 밑에 도움닫기를 하는 거예요. 지면 발력을 이용하듯이 높은 볼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높은 데에서 볼을 이렇게 매달리가 치려면은 백스윙 단계에서 여러분들 무릎을 굽혀야 돼요. 먼저 지면을 눌러서 발력을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펴면서 높은 타점에서 스윙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베이스라인이니까 굉장히 상대방 베이스라인까지 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위에서 자신 있게 스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크게 휘둘러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스핀 자체가요 위에서 아래로 또 이렇게 타 스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코트 깊숙이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초급 단계에서는 물러나고 중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라이징 볼을 친다든지 높은 타점에서 들어가면서 강한 샷을 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되시면은 그 어렵다는 높은 포핸드를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테니스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에서 공만 오지 않아요. 코트에서는 다양한 공이 오는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을 선택하고 어떤 높이 어떤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볼을 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높은 볼을 수준 단계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